예, 안녕하세요. 예, 저작권법 강의를 맡은 이한결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사실은 조금 아침에 나오면서 당황할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에 사실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이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평일에 저녁에 사실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시는 게참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더 열심히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름은 아시겠지만 이한결이고 요게 이제 제그 강의용 말하자면 이메일인데 일로도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확인되는 대로 이제 회신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도 공대를 나와서 2012년도에 49회 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PF가 아니고 점수제여서 기본적으로 전략이 민소 엄청 잘 보고 특상을 약간 과락은 일단 넘기고 적당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맞아버리는 걸 보통 목표로 했는데 이제 PF로 그때도 이제 그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선택 과목마다 점수 편차가 너무 크니까 이제 논란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PF로 바뀌어서 이렇게 저작권법이 활성화됐다는 게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그 선택 과목 선택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사실 미리 여쭤보진 못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미 확실하게 선택을 내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또 온라인으로 처음 들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고민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이제 시험 딱 시작하면서 열역학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이걸 했냐면은 제가 이제 재료공학부다 보니까 열역학을 전공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간과했던 거는 제 열역학이 일단 학점이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열역학 강사님이 사실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GS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첫해 정말 진짜로 그 시험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동차를 일단 날려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했던 게 유기화학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회로이론이 일단 1타였고, 그 다음이 이제 유기화학이었고, 그때도 3위, 4위 정도의 디자인보호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저는 나름대로는 화학을 원래 조금 그 공대 다니면서는 좀 좋아했어서 유기화학을 그 다음에 선택을 했었습니다. 회로이론은 제가 계산 실수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이라 처음부터 고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선택을 했고, 사실은 2년 차에는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제 2차 시험 두 개를 날려먹고, 그 다음에 3년 차로 넘어오면서 1차랑 2차를 치면서 이때 합격을 한 거죠. 이때 일단은 사실 제일 많이 바뀌었던 거는 뭐 이따가 저작권법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살다 보면은 귀인이 한 명씩 찾아옵니다. 귀인이 한 명씩 찾아오는데, 저도 이때쯤 넘어가면서 이제 같이 스터디 하는 이제 형이 한명 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공부 방법을 많이 바꿨어요. 요때 그 형이랑 또 원래 공부를 같이 하던 형이 공부한 이제 그형 먼저 이제 2년 만에 합격을 해서 나가면서 책을 저한테 다 주고 가서 그걸 보고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아, 뭔가 잘못됐다 내가 공부 방법이.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에는 패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이 자리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1차 시험이 아직 남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때 요게 이제 2차 올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막 이때 이제 토익도 다 만료가 된 거예요. 이때 처음 준비했던 게. 그래서 막 이때 토익 시험 다시 준비하고 막 그랬던 그 지옥 같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 이걸 선택했던 거는 이제 저의 약간 기본적인 약간의 흥미,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PF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패스 앤 페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전공이 진짜 회로이론이나 유기화학 같은 거에 전공을 정말 열심히 했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나는 평타는 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공대 과목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그냥 역대 변리사 시험 기출들을 한번 쫙 보세요. 쫙 보시고 그걸 보신 다음에 답을 적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공대 과목을 했는데 내가 답을 적어도 70% 이상을 지금 맞추지 못한다. 지금 실력에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대 과목보다는 차라리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을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은 그럼 공대 과목이랑 문과 과목을 이렇게 나눠서 보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다음이 이제 디자인보호법이랑 저작권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보호법의 장점은 특허 상표랑 상당히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1차 때 공부를 하신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친숙하게 공부하실 수도 있고, 이해도가 충분히 훨씬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굉장히 자세히 보셨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작권법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자인보호법에 비해서는 공부할 양이 일단 적어요. 뭐가 적냐면은 제일 크게 다른 점은 디자인보호법은 약간 상표법, 특허법이랑 비슷하게 특허보다는 상표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상표도 보면은 유사 여부에 대한 유사여부에 대한 판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도 이러한 케이스 사례들을 판례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설시하는지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게, 판례를 봐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절차 부분이 다 빠지고요.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법이나 상표법처럼 일종의 절차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은 절차가 싹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훨씬 일단 양이 일단 반으로 줄긴 해요. 그러니까 날짜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어요. 특허나 상표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날짜가 되게 중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허는 날짜가 좀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저작권은 사실은 날짜가 중요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저는 일단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은 되게 적습니다. 양은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서 가면은 훨씬 이게 양이 적을 수 있는데, 이게 이해를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걸 그냥 좀 이제 그냥 뭔가 외워야지 생각으로만 그냥 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개념이 좀 생소하면서 답안지 쓰는 게좀 꼬일 수가 있어요. 답안지 쓰는 게좀 꼬이다 보면은 외워야 될게 많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사실은 디자인이냐 저작이냐 뭐가 더 낫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는 저라도 똑같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저작권도 다 뭔가 어떤 시험인지 알고 있고, 공부량도 알고 있고, 디자인보호법도 공부량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도 제가 진짜 수험생이라면은 뭘 선택해야 될지는 저도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 성향을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내가 좀더 날짜 같은 거 외우고 그런 거 절차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내가 강하다 이러면은 디자인보호법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일단 공부 방법 좀 공부량을 좀확 줄여서 이걸 내가 PF로 그냥 넘겨버려야겠다. 약간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이런 법리적인 거를 볼때뭐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외워야 될 부분하고 안 외워야 될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분간을 할수 있다. 약간 이러면은 전 저작권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택이 고민이 되시면은 뭔가 왜 고민되는지나 이런 것도 저한테 뭐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좀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은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좀 저작권의 일반적인 부분이랑 이런 공부나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일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한 절반 정도는 저작권법 개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딱한 20분 정도까지만 약간 전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부를 처음 이제 2차 과목을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저도 처음 2차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특히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 생활 패턴을 먼저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생활 패턴을 단순화 시켜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8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도서관에 있는다라는 원칙은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몸이 아프더라도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비몽사몽 앉아 있는 걸 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그냥 꾸준히 갖고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활 패턴을 단순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부하는 그 방식 자체도 단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그 암기하시는 분들 중에 답안지, 특히 이제 답안지 암기로 들어와서는 문장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제 보통 이제 강사 저들 보면은 사실은 뭐 저작권이야, 사실 법조문이 되게 디테일하게 있지만 뭐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나 상표나 이런 것들은 판례 같은 거나 뭐 의의 같은 거나 취지 같은 거쓸때그 답안지에 쓰기에 되게 컴팩트하게 좋은 답안으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을 보다 보면은 되게 욕심이 생겨요. 그 문장 그대로 쓰면 답안지가 너무 깔끔하게 나오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문장을 외우시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아, 물론 이제 이거를 외우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진짜 문장을 그대로 다 페이스트가 되는데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정말 특이한 경우고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만 문장을 그대로 외우시고 나머지 분들은 문장으로 하지 마세요. 실제 답안지 채점을 할때 보면요. 저도 이제 뭐 출제도 들어가 본 적도 있고 한데, 답안지 채점할 때는 문장을 하나하나 읽고 읽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답안지 채점할 시간도 없고,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간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독으로 읽어 갑니다. 속독으로 읽어가도 되는 게 사실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있냐 없냐예요. 그 관련 내용이 일단 있으면은, 아, 있구나, 이게 들어가고, 있으면은 키워드는 되게 잘 보입니다. 아무리 글씨를 못 써도 잘 써도 키워드는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책 같은 거를 다 보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은, 그냥 이제 페이지, 이렇게 책한 페이지가 있으면은 포스트잇을 하나 해서 포스트잇에다가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딱 몇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한 페이지로 정리, 한 페이지가 이 포스트잇 하나로 그냥 요약이 되게.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지금 제 책이면은 뭐 하나의 장이나 혹은 하나의 절을 이 포스트잇 하나로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만 보고 머릿속으로 나머지는 그냥 떠오르면은 그 페이지는 공부가 다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때는 책 계속 그냥 넘기면서 포스트잇만 딱딱딱 체크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일단 중요하고, 또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시험으로 들어오면서는 사실은 그 스터디 같은 거 특히 하시면은 토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토론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험생끼리 토론은 최대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게 난지 만지 이런 거 서로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해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강사들이 쓴 답안지라든지, 혹은 강사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때만 해도 민소의 투탑이 뭔가 그 답안지가 조금 달랐어요. 그러면 뭐가 낫네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이 수험생들끼리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보시기에 하나 맞는 걸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결코 당락이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 강사들도 뭔가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한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틀렸다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그냥 하나를 택해서 하시는 게 시간 절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터디를 할때 일단 아침에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침에 그 마지막 공부할 때는 8시에 서로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8시에 만나서 스터디룸도 따로 안 잡았습니다. 만나서 그냥 이제 자리에 서로 그냥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2시간을 일단 썼습니다. 2시간 답안지를 그냥 쓰는 거예요. 2시간 답안지를 쓰고 2시간 끝나면은 서로 인사하고 그다음 바로 해산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와서는 복습을 이걸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정도 이 답안지에 대한 복습은 1시간보다 더 많이는 하지 마세요. 전 더 줄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2시간 동안 계속 쓰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일주일 전까지 계속 썼어요. 민소, 뭐 상표, 특허 요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매일 2시간씩은 항상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2차로 오시면서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막 쓰다가 보면은 내가 이거 답은 알겠어. 근데 이게 와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 내용이 전혀 모르겠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애매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 요거 책을 한번 펼쳐서 요거만 공부를 한번 좀 더 하면은 더 좋겠다 이러면서 쓰는 걸 이제 멈추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무조건 이거 쓰는 거는 무조건 일단 무슨 내용이든 한번 적어 보세요. 이걸 왜 하라고 하냐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뭐 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빵꾸날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빵꾸난 걸 얼마나 잘 메꾸냐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배점이 높다. 뭐 진짜까지는 아니지만 뭐 20점짜리가 있다고 봐요. 20점이 있을 때 이거를 정말 잘 쓰면은 한 16점에서 17점 정도 나올 겁니다. 정말 너무 잘 썼다. 그러면 한 18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정말 못 썼다. 답은 맞췄는데 정말 못 썼다 하면은 그래도 못해도 이거는 거의 한 1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6점에서 한 7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20점짜리가 정말 불이타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특이한 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모르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나 확신이 안 드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최고점이 거의 한 15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이걸 어떻게 하면 10점을 맞을 수 있는가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채워 나가시는 게 이 PF 시험에서는 무조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16, 17점을 받아야지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죠. 좋은데 너무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PF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아껴서 특상 민소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불이타를 내가 무슨 문제가 나오든 내가 이걸 다 맞춰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뭘 해도 다 연관지어서 대충 쓸 수가 있어요. 말짓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봤을 때도 어떻게든 관련된 모든 법조문 그냥 다 끌어모아서 나는 10점을 맞겠다 약간 이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사실 저는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특, 민상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문제를 푸시다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딱 2시간 쓰기로 딱 하셨으면은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쓰세요. 무조건 많이 쓰시면은 이게 쓰면서 진짜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진짜 처음 이제 2차 시험 들어오셔서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만약에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저도 이제 맨 처음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이제 예를 들어 저작권을 처음 한다 아니면 뭐 민특상 이제 쓰는 걸 내가 정말 아직 익숙치 않다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일단 2시간을 정해두고요 책을 펴놓고 2시간 동안 이걸 무조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무조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책 펴고서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익숙해졌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생으로 해보세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시험 점점 다가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걸 정말 열심히 잘 하셨으면은 대충 목차를 적으면서 아 그 다음에 들어갈 키워드가 뭐지라는 게 대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2시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2시간 동안 GS를 예를 들어서 이제 4개를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하나당 30분씩 해가지고 목차만 잡고 목차에 정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키워드만 해서 30분씩 4개씩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의 이제 2차 시험에서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제 이제 저작권법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 앞에 또 말하려다가 못했던 게, 이제 강사 선택을 되게 좀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특허든 상표든 민소든, 특히 또 제 강의도 그렇고, 아마 뭐 오늘 지금 이 강의 오늘 들으시고 이제 사라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예, 온라인도 이제 아마 무료 회차 들으시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강사를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저도 이제 다른 저작권법 강사님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사실 뭐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다 업계로 오실 테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름 걸고 다 일을 하는 거고, 또 강의도 이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마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강사님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또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사님을 선택하실 때에는 본인이 딱 들으셨을 때 강의를 들었는데 아 거슬리네 약간 싶으면은 바꾸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네 싶으면 또 그 강사 걸 계속 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저작권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밌지는 않고, 왜냐면 그럴 만한 시간이 좀 타이트한 것 같은데, 일단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적은 시간 내에 좀 이해랑, 그리고 또 저작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좀 확실하게 포함을 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게, 답안지 쓰는 법. 예,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다시 듣기도 하시고 할 텐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조금 이제 또 진도가 나가다 보면 좀 빠르게 나가는 파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빠르면은 말씀을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요건 좀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라는 게 있으시면은 이제 학원 측에 만약에 영상을 요거는 한번 내가 듣게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오케이가 되면은 이제 되는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학원에서 만약에 안 된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책, 참 책을 말씀드리네. 이게 지금 이제 프린트로 제가 나눠 드렸을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이 책을 저도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2017년도부터 내면서 2017년도부터 책을 내면서 사실은 목차를 작년까지 냈던 목차로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올해 목차를 좀 갈아엎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좀 저작권 교수저의 목차로 좀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좀 더 완전히 컴팩트하게 해서 목차를 이제 제 나름대로는 답안지 쓰기에 그냥 효율적인 방법으로만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파이널 준비할 때 그렇게 했던 방식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더 일반적인 저작권법 목차로 책을 좀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으면서 사실은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디자인이 거의 다 빠져있을 거예요. 아마 디자인은 빠져있고 그냥 최대한 가독성만 되도록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책은 2월 중에 사실은 일단 출판은 됩니다. 2월 중에 출판은 되고, 요거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요. 내용은 정리가 다 된 거고, 내용은 바뀌지 않은데, 만약에 좀 더 그냥 정리된 판으로 보시고 싶다 하면은 책을 2월 중에 사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책이 나을지 PDF 파일이 나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훨씬 뭐 들고 다니시 편한 게 PDF 파일이시면은 PDF 파일로 보셔도 좋고, 이제 책이 나와서 책으로 보시는 게 편하다 하면은 책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요거에서 제가 프린트물을 아마 다음 주에는 저작권 그 법을 제가 그냥 나름대로 좀 쳐낸 걸 하나 더 드릴 텐데, 거기에 책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작권이랑 그리고 판례, 여기 뒤에 보면 판례가 같이 또 들어있거든요. 요 판례랑 그리고 법조문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2월에. 그래서 책은 그렇게도 일단 나올,
나올 거다, 2월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변리사 쪽 같은 경우는 이 저작권법을 책을 내는 게 좀 적절한가 약간 좀 의문이 있었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안 냈었는데 올해는 일단은 저작권법 요 책을 따로 일단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험 지금 아마 이제 학원 게시판에는 올라가 있는데 파이널 정리로 그냥 다 쳐내고서 되게 요약된 걸로 하나 올라가 있는 파일도 있어요. 사실 저는 실제로 공부할 때 그냥 그 파일로만 공부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거의 차이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은 정리 파일에서 그거 웬만하면 다 뺐어요. 그냥 법조문은 대충 몇 조라는 거 알면은 사실 법조문 쓰면 되잖아요. 보고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답안지 쓰는 법을 이제 또 들어가 보면은 답안지를 항상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 펜을 뭐 쓰냐. 펜을 뭐 쓰는지 저도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요거는 정말로 많이 써보시면서 자기 페이스에 맞는 펜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할 때만 해도는 이제 제트스트림이랑 에너겔 그리고 사라사 요게 이제 세 개가 펜통이 다 호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트스트림 펜통에다가 에너겔 심을 꽂아서 썼습니다. 에너겔도 저는 0.7을 쓰고 대신 0.5도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좀 짜잘짜잘하게 더 이렇게 많이 써야 될 때는 0.5로 이제 마지막에 좀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써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세 개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선택을 했었냐면 일단 제트스트림 같이 모나미 같은 펜질의 펜은 저는 쓸 때 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했고 사라사는 약간 좀 늦게 마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자꾸 손에 묻어나와가지고 잘못 찍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0.7을 쓰면 글씨가 좀 엉망이기는 한데 차라리 그냥 뭐 일단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요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 이거는 뭐 부가적인 거고 답안지에서 진짜 중요하게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딱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하셔야 될 거는 일단 문제 배점을 보셔야 됩니다. 배점을 보시고 각 문제당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문제마다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각 문제당 난 이거 몇 줄을 쓸 건지 곱하기를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이거를 몇 줄을 쓸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일단 무조건 배점에서 아 이거는 뭐 예를 들어 10점이면은 뭐 몇 줄 이거를 미리 다 정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내가 1번은 여기까지만 써야겠다 2번 설문 2는 여기까지 써야겠다 이거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이걸 안 해놓으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잘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잘 아는 문제가 나오면 정말 열심히 많이 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더 많이 쓰게 돼요. 많이 쓰게 되면은 문제가 다른 거에 대한 배점도 줄어들고 또 시간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안 좋고 또 너무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문제라고 너무 공간을 안 줘버리면은 또 여기서도 사실은 그 답안지에 대한 인상이 오는 게 있어요. 답안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정말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다가 공간을 얼마나 할애했느냐도 사실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부분이에요. 사실 인상도 나름대로는 좌우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잘 몰라도 좀 띄었어서라도 어느 정도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럼 이제 시작해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쓰시면서 해야 될 거는 시간을 계속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걸 다 하신 다음에 표시를 하시고 나서 이제 목차를 잡기 시작하실 텐데 사람마다 문제의 목차 잡는 스타일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를 일단 다 잡았어요. 목차 다 잡고 그 다음에 이 목차 가지고서 답안지 쓰는 걸 끝까지 그냥 쭉 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목차에서 시간을 충분히 써서 문제를 풀고 끝까지 문제를 봤을 때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뒤에 나왔다. 마지막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목차에서 목차 잡는데 시간을 좀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1번부터 한창 쓰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 쓸 때쯤에 내가 이 목차를 보고도 아 문제 뭐였지? 약간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단점을 배제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빵꾸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빵꾸 안 나는 걸 목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차 잡을 때 아 이 문제는 진짜 모르겠다 좋됐다 약간 이 생각이 들면은 그 문제에서는 최대한 목차를 그냥 빠르게만 넘겨주고 이 문제 쓸 때 뭐 써야 될지를 계속 여기서 기계적으로 쓰면서 그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은 쓰시면서 하는 거지 그 절대 목차 잡으면서 막 엄청 오랫동안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목차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쓰면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저작권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걸 표시를 해놨잖아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2차 시험장을 들어갈 때 제일 꼭 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한 페이지를 쓸 때 평균적으로 몇 분 타이밍에 내가 이걸 들어간지를 항상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목차 잡을 때 평균적으로 몇 분 만에 잡는지를 미리 다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첫 페이지 지날 때 이 첫 페이지 지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타임이 오버됐다. 좀 더 타임이 오버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 알아도 키워드 위주로 최대한 짜잘짜잘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쓰지 말고.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답안지를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채웠을 때 또 타임을 봐야 됩니다. 시간을.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빨리 썼더니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됐어. 그러면은 다음엔 또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쓸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원래 평균 시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답안지를 좀 균일하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목차를 미리 잡았는데 뒷부분에 좀 잘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앞부분 쓸 때 아 나 뒤에 잘 모르는 거 있으니까 시간을 좀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빨리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남겨야겠다. 이 계산이 답안지 쓰시면서 기계적으로 되셔야 돼요. 이게 답안지 쓸 때는 문제를 잘 뭐 뭘 잘 암기하시고 이런 것보다 시험을 패스하실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해내시는 게 시험 끝까지 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용 많이 알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셔도 결국에 답안지에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변리사는 200등으로 붙든 1등으로 붙든 사실은 뭐 물론 수석하면 기사도 나가고 기분이야 좋겠지만 수석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수석하면은 실제 회사 들어갈 때도 수석했다고 말도 할 수 있고 좀 뭐 장점은 있겠지만 수석이 아니고 뭐 한 수석으로 기사 안 나간 한 3등 정도 했다. 3등이나 200등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그 나중에 취업하실 때도 뭐 요거 성적 가지고 회사에서 막 드라마틱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실제 나중에 실무에서 보시면은 이거 공부할 때 써먹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몇 개만 다 있으면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알기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무조건 컴팩트하게 나는 답안지를 잘 써야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무조건 시험에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 못하셔도 상관없고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다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암기해놓고 난 답안지만 쓰지 뭐 약간 이 생각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답안지에는 누가 얼마나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민소는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민소는 그래도 좀 티가 납니다. 근데 특히 저작권이나 특상 같은 경우는 애초에 법 자체가 막 엄청난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는 시험 패스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저작권을 공부하실 때 제일 유의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 실제 저작권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마도 커뮤니티를 참조를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이제 그 공부할 때는 커뮤니티 같은 걸 보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저작권이 생각보다 양이 많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참조하실 게 있냐 없냐입니다. 실제 시험을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민소나 특허나 상표는 이게 점수가 무조건 높아야 좋은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2차 시험 이제 붙는 합격하는 해에 갔을 때는 법조문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풀면서
앵간한 거는 법조문 그냥 그 조항 자체는 숫자는 외우고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빨리 쓰니까. 근데 저작권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저작권은 PF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법조문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작권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대부분의 의의가 법조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의가 법조문에 다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의 같은 거 외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도 사실은 법조문에 거의 다 써 있습니다. 거의 다 써 있고, 이제 보통은 요건 같은 게 판례에서 설시하는 것들이 많은데, 민특상 같은 경우는 요건이 대부분 법조문에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작권을 공부하실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몇 개 판례가 있습니다. 외워야 될 몇 개 판례가 있는데, 이게 정말 민특상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어요. 현저하게. 이거를 판례를 안 쓰면은 이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판례에서 설시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작권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몇 개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판례 몇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판례 몇 개는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사실은 보시면서 막 이런 의의 체제나 이런 걸 많이 보시기보다는 법조문을 보고, 아 여기서 나는 이걸 답안지에 어떻게 쓸 건가, 이게 하나씩 다 집어서 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법조문을 보고 이걸 내가 답안지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외우지 마시고 법조문 보고 사실 의의를 그냥 써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뭐 새로운 단어 같은 걸 추가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제 시험장 가서 법조문 보고 쓰려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법조문 이거 이대로 그대로 써도 되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줄이는 거예요. 뭐 저작자, 뭐 이용 허락권자, 뭐 등등등 이렇게 사람 여러 개 나오거나 아니면 행위 태양이 여러 개 나올 때 내가 이걸 어떤 거를 줄여서 쓰고 어떤 걸 축약할지를 본인 스타일대로 의의를 일단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책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건도 볼 때 법조문을 보고 여러분이 이거는 요건인 법조문이다를 알고 이거를 분설을 하셔서 여러분이 답안지에 쪼개 넣을 수 있게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저작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모든 요건이 법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판례가 설시하고 요건을 설시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법조문 보고 잘 볼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요. 무조건 줄이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줄이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면, 아, 이 내용도 법조문에 있어? 이거는 대충 몇 조네?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책을 보시면서도, 아,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거잖아, 안 외워야겠다, 이거를 계속 판단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PF니까 민특상만큼 막 엄청 열심히 꽉꽉 눌러서 외워서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했는데, 아 이거 내가 꽉꽉 잘 채울 만큼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어떻게든 내가 그냥 키워드만 쳐서 이거를 답안지 양을 줄여야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PF는 너무 공부량을 늘려서 잘 쓸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요거만 듣고도 좀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별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특허나 상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등록을 기점으로 등록하기까지 절차. 그래서 등록 요건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갈 때 침해야. 침해 요건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요 등록 요건을 가지고 무효냐, 그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뭐 짜잘짜잘하게 다른 권리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이렇게 두 파트가 나온다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 파트가 없습니다. 요 파트가 없고 결국 요 파트만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는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서 이 뭔가 권리가 나와야지만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무방식주의라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책을 쓰기만 하면 이때부터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공표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뭔가 타이핑으로 시를 하나 썼어요. 내 컴퓨터에 그게 저장이 됐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시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방에서 내가 노래를 막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것만으로도 저작권은 이미 발생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겠죠. 법적으로는 발생한 건데 의미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느 날 방에서 내가 불렀어. 난 알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 가수가 똑같은 걸 갑자기 낸 거예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입증을 못 할 테니까 입증이 안 돼서 그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등록요건 같은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라든지 이런 게, 물론 저작권도 등록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게 없다니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문제는 뭐가 나오냐. 저작권은 그냥 하나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침해가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단. 이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침해가 되냐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안 적으셔도 되는 게 이 제 그 책에 저작권법 개관 챕터 1의 제1장 저작권법 개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쭉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 침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저작권을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거랑의 차이점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특허가 있잖아요. 특허랑 제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특허나 아니면 뭐 상표나 이런 거랑 제일 계속 그 아 요런 게 좀 다르네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허 할 때는 유보정업 제한으로 이렇게 항상 두 문자를 땄었어요. 유보정업 제한 남용까지. 이게 뭐냐면은 유효한 특허권이 있고 보호 범위에 속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업으로서 하는데 이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두 문자를 따가지고 침해하면은 항상 이걸 요거 써야지 요거 써야지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유효한 저작권이 발생했냐. 일단 이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거 보고 뺏긴 게 맞냐. 저작권 같은 경우는 특허랑 좀 다른 게 뭐냐면 특허는 권리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권리가 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됐는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침해가 되려면은 보고 뺏겼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그거를 법적인 용어로 의거성이라고 합니다. 의거 관계에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의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요건도 있어야겠죠. 그냥 단순히 보고 썼어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요게 일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저작권에서는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게 제한 사유가 있냐. 요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네 가지만 사실 아시면 돼요. 근데 특허랑 보세요. 특허, 유효한 특허 있을 것, 그리고 보호범위, 사실은 실질적 유사성이 보호범위죠. 그리고 제한사유, 사실 특허에서도 제한사유가 있었죠. 근데 특허 같은 경우는 제한사유가 조금 그 비중이 좀 적은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제한사유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제한사유 같은 경우도 법조문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조문 계속 보시면서 이걸 내가 중요한 부분만 시험장에서 빠르게 볼 수 있는 스킬을 키우는 게 저작권 공부에선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딱 이 책은 진짜 보조적인 역할로만 쓰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이 저작권법 예를 들어서 제한사유 요걸 딱 봤을 때 아 요거는 요거 요거 요거지 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법조문은 실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법조문에는 생각보다 쓸데없는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뭐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법률에 의해서 뭐시기 뭐시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미리 안 익혀놓으면은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되게 낯설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네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유효한 저작권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로는 저작 인격권.
그 다음은 이제 저작 재산권이 나옵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그 요것도 내용 여기 개관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경우는 권리가 이렇게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권리가 한 번에 발생을 해요. 특허 같은 경우는 청구항별로 발생하잖아요. 마치 저작권 같은 경우도 각각의 권리가 청구항처럼 하나하나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 침해 청구할 때도 청구항별로 침해 청구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권리별로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권리별로 따로 할 수 있고 당연히 특허도 청구항별로 실시 이 권리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실시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권리별로 따로 이용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권이 이제 세 개가 있고요. 저작 재산권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판례를 막 보시다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가끔 판례가 이 저작재산권에 있는 이 이름을 가끔 바꿔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대충 아 이제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결국에 정형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요 개관을 잠깐 봐주시면은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어서 사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작 인격권에 가셔서 저 공표권 보시면은 공표권 뭐예요? 이거 내가 공표할 권리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요거 지금 예를 들어서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썼는데 이거 좀 부끄러워. 그러면은 이 부끄러운 걸 내가 공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훔쳐가가지고 그걸 그냥 내버린다. 이러면은 공표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저작 인격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왜 인격권이냐? 이 인격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명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격적인 어떠한 부분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이 저작 인격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성명표시권. 한마디로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내 거를 내 마음, 예를 들어서 제 책인데 이제 누가 예를 들어서 아무나 이제 가져가서 출판을 하면서 제 이름을 만약에 그냥 뺐어요. 그러면은 성명표시권 침해가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성명표시권이 생각보다 되게 문제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일성 유지권 같은 경우는 저작 인격권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일성 유지권도 역시 저작 인격권이긴 합니다. 이거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 만약에 허락 안 맞고 내 마음대로 바꾸면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수가 노래를 막 불렀어요. 가수가 그럼 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개사해가지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거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재산권으로 와서 보시면은 복제권. 뭐겠어요? 당연히 복사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공영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연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중송신권. 이거는 이제 약간 말이 좀 희한하긴 한데, 공중 여러 명한테, 그리고 송신, 보낼 때 얘기입니다. 공중송신권이에요. 그리고 전시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의미도 보시면, 공중송신권이니까, 공중수신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송신권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요거를 막 판례에선 전송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그 단어가 조금씩 바뀔 때는 있어요. 근데 그 단어 자체보다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포권. 뭐, 아, 전시권. 이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저 여기 지금 그림이 몇 개 걸려있는데,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좀 드네요. 예. 이 학원에 걸려 있는 그림들도 과연 이 전시권인 거죠.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배포권. 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책자 지금 복사해서 배포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배포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여권. 이거는 뭐 여러분 요새는 사실 그런 게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 제 라떼는 책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 같은 거나 뭐 사실 더 옛날로 하면 이제 비디오 같은 거 혹은 이제 나중에 좀 DVD 아니면 특히 이제 옛날에 학생 때 많았던 건 그런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아니라 이 책방에 가면은 서점 같은 데인데 뭐 하루에 300원 뭐 이렇게 한 권에 300원 뭐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줬었어요. 그렇게 대여해 주는 권리를 대여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실 이게 좀 그 희한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새 웹툰이 드라마로 되게 많이 나오죠.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는데
그 웹툰에 대해서는 그 드라마나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그 서로 간에 뭔가 본질적인 걸 이제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저작물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저작, 여기는 안 썼는데 저작 인적권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문제되는지를 잘 찾아내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막 헷갈리진 않아요. 실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학생들한테 뭐 책자를 복사해서 이렇게 나눠줬다 하면은 이제 이게 저작권 침해냐 이런 식으로 물을 텐데 그럼 뭐가 있겠어요? 복사를 했고 배포를 했으니까 복제권이랑 배포권이 문제가 됐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게 문제된지를 잘 캐치를 해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게 문제된다는 거 아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작권에서 그나마 좀 외워야 될 게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사실 이 유효한 저작권인지 여부를 요거를 가지고 요게 이제 나중에 쭉쭉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거 앞단에 이게 과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저작물인지 문제돼서 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특허는 기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예요? 진보성이잖아요. 진보성에서 사실은 뭐 수많은 판례들이 사실은 그 29조 하나에서 나오는 건데 저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창작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딱 하나 있고요. 기본 판례가 하나 있고 사실은 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작물이냐에 따라서 특유한 판례가 몇 개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외워야 될 판례가 정말 그 키워드만 외우시면 되는 게 한 다여섯 개 정도만 외우시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작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성이 있으면은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조금 사실은 좀 진입장벽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도 되게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술실을 이렇게 찍었는데 뭐 배치를 잘해서 이쁘게 찍었다. 사진이 있다. 그리고 아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찍었다. 그렇게 막 뭐 사진 사례를 몇 개 들어주고 이게 다 침해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창작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실제 이 창작성을 판단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기본 논리에 맞춰서 사안포섭만 잘 하시면은 사실은 이거를 좀 창작성이 있는 걸 없다고 하거나 없는 걸 있다고 해도 아주 크리티컬하게 문제는 안 돼요.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도 큰 막 이렇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좀 틀려도 당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PF 시험이기 때문에 잘만 쓰시면 돼요.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창작성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것만 했으면은 다음부터 좀 더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되면은 일거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판례를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판례 딱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의거성에서 한마디로 보고 뺏겼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판례인데 이것도 뭐 긴 판례가 아니에요. 뭐 요건을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거성 판례를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판례가 겹쳐요. 실제로 판례가 거의 겹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저작권법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론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이론이자 판례인 게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창작성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판례가 되게 겹쳐요. 판례가 겹친다는 건 뭐냐면은 외울 건 줄어들었다는 건데 답안을 쓸 때 고민이 됩니다. 아, 이 판례 여기서 썼는데? 그리고 이거 여기서 썼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써도 되나?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잘못 풀고 있나? 이 고민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같은 판례를 조금 뉘앙스만 다르게 조금 다르게 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쓰면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면 아이씨 나는 몰라 그냥 다 똑같이 쓸 거야 해가지고 그걸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뭐 한 문제 막 세 개 연달아 써야 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작권법에서도 보호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작권법은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생겨요.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생긴다 보니까 이게 뭘 보호해야 될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보호법 하시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부분 디자인이라고 많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부분 디자인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컵이 있는데 내가 손잡이만 보호받고 싶어. 이거는 손잡이에 대해서만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실질적 유사성 판단할 때도 손잡이만 가지고 유사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유사성 판단할 때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저작권 역시도 이 아이디어하고 표현을 구분해 가지고 그 중에서 표현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수의 노래 중에 어떤 가사가 있을 때 어떤 가사가 한 앞부분이 뭐 나란 말 쌈이 뒹기기 달아 뭐 이러면서 그 훈민정음 부분을 막 썼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노 뭐 아니다 아리랑 노래에서 뭐 아리랑 앞부분을 막 썼어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는 또 자기가 나름대로 좀 특이한 가사들을 막 만들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기는 한데 아리랑 앞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래 아리랑 노래에서 원래 그렇게 다들 쓰는 거고 그리고 표현 내가 창작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사례들을 많이 보실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저작권에서도 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만 그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요지 판단을 하잖아요. 예를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식별력 있는 부분만 하는 것처럼 얘도 마치 이 표현이라는 걸 식별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된 부분만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이 이제 제한인데 이 제한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저작재산권 요거 말씀드릴 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제 잘 체킹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한도 어떤 제한 요소가 나타날지를 스크리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빼먹지 않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잘 쓰는 것보다. 그래서 제한 요소가 수없이 꽤 많아요. 이게 꽤 많은데 실제 시험에서 중요한 건 몇 개 안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 나가면서 요거 중요합니다라고 체킹을 해드릴 텐데 실제 중요한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공정 이용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제한 사유가 나와요. 일반적인 제한 사유가 나오는데 그 일반적인 제한 사유에서 판례를 또 하나 정도 외우셔야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가시면은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로 이거 침해냐 침해냐가 나올 거고 침해에서 한 번에 요거까지 다 포함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냐 한마디로 창작성 있냐 없냐 판단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거의 두 개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특허나 상표 같은 거에서 하나 더 빠지는 게 뭐냐면 등록이 빠져버리니까 심판이 사실 다 빠져버립니다. 사실 심판이 특허나 상표나 이런 데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취소 절차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저작권은 이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가 뭐 사실 뭐 몇 가지 제도가 있긴 있는데 실제 뭐 쓰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심판이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그냥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공부는 사실 이거밖에 안 되고 솔직하게 저는 저작권 같은 경우는 다른 수업 강의에서는 실제로 거의 한 2시간 반만 해도 끝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저의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법조문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기교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수업 일단 너무 추운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편하게 쉬시고 이제 어떻게든 10시에는 끝내려고 하거든요. 일단 너무 늦어지면 좀 그러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쉬는 시간을 조금만 타이트하게 가져가도록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10분 정도 쉬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